자, 이슈는 이제 첫 번째는 몇 가지를 봐야 되겠죠. 이슈라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렌드를 보셔야 됩니다. 트렌드. 예, 트렌드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하반기에 좀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게 자동차 섹터하고 올라왔죠. 전기차, 수소차 다 올라오는데 이놈의 반도체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올라와주고는 있어요. 반도체를 해서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대표 종목이 모두 다 그렇지, 부분적으로 장비주라든가 소재주 이런 것들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좋은 테크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밑에서 쭉쭉쭉쭉 이렇게 하셔야 돼요. 1분기 실적 개선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가라고 늘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찾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하나 좀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상원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혜택 제공으로 인해서 법안 발의 소식에 의해서 이런 소식이 나와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얼마 전에 또 빠졌어요. 예, 근데 다시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건 자, 미국에서 반도체 부문 투자에 25% 세액 공제 혜택 제공 법안에 발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해당 법인이 민주공화당 양당의 초당적 합의를 마련 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과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세액 공제 혜택이 커지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죠. 여기에서 국내 기업들이 이득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소식에 지금 뭐 테크윙이라든가 유닛 테스트,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도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이요. 주로 어떤 종목들이 이제 올랐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시스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원팩이라는 종목이 뭐 11.96% 올랐는데요. 네페스 아크, TLI, 테크윙, 뭐 4.09%, 리노공업, 이런 것들. 자, 보십시오.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안 가는 듯 하면서도 평균적으로 쭉 가고 있어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지금 DBI 때. 그러니까, 종목이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중안 가고 옆으로 기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딱 급등이 나와요. 키높이 맞추기 한다고. 그러니까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2분기 실적이 긍정 예상된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테크윈 같은 건 긍정 예상이 돼요. 이런 것들을 한두개 정도 나는 종목을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잘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테크윈, DBI텍, 그리고 뭐 아니면 그뭐 DBI텍 또뭐 보시면 리노공업 뭐 이런 거한세개딱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종목에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은 첫구변 개념에 반도체에 투자를 했다 해서 뭐 하나 사놓는다든가 이런 개념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씩 나와주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도 하반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너무 유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5G 엊그제 처음에 우리가 진짜 놓치지 않고 샀잖아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이 5G가 말이야. 이게 간다놓고 안 가더라. 그 마음은 좀잘안 가. 근데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종목 사지 마시고, 에스테크, 이노와이리스, KMW, 종목 하나하나 사가지고 5G 삽시다. 그 수익이 벌써 이노와이리스가 20%가 넘고, 오늘 저 에스테크 팍 올라와가지고 20% 되잖아요. KMW도 5% 올라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빨리빨리 대응하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너무 답답해요, 근데. 예, 삼성전자 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물론 답답하시죠. 답답하시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우리나라가 주가 3,700포인트 갈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550만 주 팔았네요. 좀 아쉽습니다. 예, 기관이 대신에 55만 주 샀는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그 컨센서스는요. 2분기, 3분기 좋게 예상하고요. 연간 실적 전망치도 최근에 1개월 평균이요. 3개월 평균보다 더 높게 올라갔어요. 주가는 약하죠. 그럼 어느 순간인가 8만에서 9만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답답하시지만은 요거는 꾸준히 모아가시면 돼요. 삼성전자 가지고 손해 보신 분 있으면은 그거는 주식 투자 하기에 좀 힘드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어떤 뭐 SK 그 하이닉스라든가 DB하이텍은 반도체 대표 종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담아 놓으셔도 돼요. 마이너스 돼도 괜찮아요. 밑에 담으면 되니까. 대신에 빠지다가 이렇게 탁 올라올 때 그때 조금 더 사주고 이런 센스 있는 전화 통해서 하시면 된다. 전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다음 섹터가 또 우주항공. 네. 오늘 보니까 우주항공도 강했는데, 그렇죠. 뭐 중국이 우주선 저 유인 우주선 쏘았잖아요. 가서 그 네, 저 그렇죠. 네. 뭐예요? 그 뭐라죠? 선저우 12호? 네. 뭐 그런 우주항공이 강했던 이유는 뭐죠? 네. 네. 사실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우리 라이브쇼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게 장기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지구, 영화 보시면 전부 우주에 관련된 영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우주에 여행 가는 것도 뭐,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주 테마는 계속 주목하셔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 잊으셨을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있죠? 우리나라가 우주 항공에 대해서 개발을 더할 수 있는 네, 미사일 거리가 이제 제한이 생겼죠. 네. 그러한 과거에 우리가 언급드렸던 이슈들이 믹싱돼 가지고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주도로 국방통신 분야에서 초소형 위성을 개발해 시장 수요를 형성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부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5G를 넘어서 6G로 넘어가는 거예요. 6세대 이동 통신 서비스 혁신 기술인 위성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주파수 조기 확보 2031년까지 통신 위성 주파수 경쟁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31년까지 통신 위성 14기 14개를 개발 발사하겠다. 그럼 당연히 우주 항공 사업이죠. 그럼 우주 항공 사업 많이 있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요 정도만 보셔도 돼요. 또 많이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있고 한번 볼게요.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오늘 어떤 흐름이 보였는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늘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봤는데 좀 올라가다 좀 빠지네 그러면은 딱 기다렸다가 탁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주항공 올라오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예전에 좋다고 했는데 안 좋았어. 예를 들어서 안 좋았어. 볼게요. 차트를 보고 한번 볼게요. 사례를. 제가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아이고, 또 분위기 확 식어서 안 좋았어.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 갖고 있었는데, 오늘 새롭게 이게 나오면서 팍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때, 오늘 사까 막까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트렌드에 대해서 스터디가 돼 있으면, 오늘 바로 2차 공략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새로운 게 나오면은 선택을 바로 해야 되는데, 선택을 바로 하려고 하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주목하고 스터디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이들 들어오셨네, 그죠? 아침에 주식회사 박 부장이 들어오셔서 전부 트렌드 보고 또 하고, 저녁 8시부터 제가 9시까지 맨날 또이 좋은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약속 맨날 어기잖아요. 9시 반까지 하잖아요. 1시간 반 동안 하루 그 트렌드 다 체크를 해드리고 가고 있잖아요. 거기 열심히 들어오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벌써 제 말이 뭔 말인지 다 아시고 있을 거라고요. 벌써 캐치하셔가지고 나좀 샀어요. 이렇게 또 댓글 다시는 분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멍 때리고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주 항공 산업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제가 종목을 다 이렇게 다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항공 우주라든가 요거 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예,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한국 한국 항공 항공우주, 우주 요런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이 더 편하죠. 네. 그 AP 위성,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세트를 가해. 최근에 그 유상증자 있죠?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있죠, 회사가. 그죠?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시스템도 유상증자 후에 주가가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더 사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 그리고 철도도 붙어 있고요. 항공도, 개념도 붙어 있습니다. 현대로템 잘 간다. 현대로템. LG, LIG 넥스와. 요런 종목도 위주로만 보셔도 수익 내시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아시겠죠? 항상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간곡하게. 뭐 제가 말씀 지금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리포트를 지금 당장 몇 초만 읽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어떤 지금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한국 항공우주는요, 양매수 들어왔어요. 자, 그죠? 지금 밑에 보이시죠? 이 빨간 거긴 막대기 보이시죠? 그죠? 외국인 매수미데이, 밑에 기관들 매수미데이,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연간 실적 전망치 상향 비율 여기 올라갔어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최근 1개월 평균이 3개월 평균이 올라갔어요. 자, 3분기는 전분기 대비해서 좀 약하대. 약간 보릿고개 나온대. 근데 2분기는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증가의 컨센서스가 419%, 166%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숫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공되는 것은 FM 가이드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넣는 거거든요. 이게 전분기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좀 약해요. 왜 그러냐면 성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당연히 약하겠죠. 작년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성장 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분기 개념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보시면 되고, 지금 차트상으로 좀 길게 봐도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늘 곽부장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이렇게 저점과 고점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이제 한 절반 정도까지 조정이, 절반 대충 때려볼까요? 요 정도에 나오면은 기술적 반등이라 나온다고. 그 밑에서 이렇게 화살표 두개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우주 같은 경우도 중기적으로는 추세가 살아날까 말까지가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살아나면 주가겠지만은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은 자, 추가 매수 포인트가 포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샀는데 또 빠졌어. 그럼 조금 더 사주세요. 센스 있는 전략 필요합니다.